예, 안녕하세요. 3월의 첫날, 3월 1일입니다. 이제 2월도 다 가고 3월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한 달, 또 우리들이 힘차고 또 아름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삶은 고통입니다. 그쵸? 모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원인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의로움 때문에 생기는 것인지, 우리들은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게으름,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그 미움 때문에 내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죠. 또 내가 범하는, 정말 알지 못하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죄악들, 사람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죄들, 악들 때문에 분명하게 고통을 받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에 의하여서 받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 그 고통은 사라지죠. 또 다른 종류의 고통, 이 의로움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할때 핍박이죠, 이것은. 핍박을 받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테고요. 또한 여러 가지만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해그 어둠을 그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자 할때 당하는 그런 삶의 고통. 우리들은 이러한 고통은 감사함으로써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의로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은 충분히 우리들이 감내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고통을 당하십니까? 어려움을 맞이하고, 어려움들을 맞이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잘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인지, 그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고통을 벗어나기를, 또한 의로움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라면 감사하며 그 고통을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누가복음 5장, 6기 30장,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고통을 감사하면서 이길 수 있는 것한 가지 빠졌습니다. 무엇으로?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피 흘리신 예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고통을, 어려운 것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예,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의 탕자의 비유를 말하는데, 제 마음에 오늘 와닿는 것이,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그 탕자가 자기의 욕심으로 재산을 얻어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사용하고 이따가 이제 재산을 다 쓰고 나서 그 하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아버지 집에는 그 종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가 죄를 회개합니다. 죄를 분명하게 회개를 하고 돌아왔을 때그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반에 신을 신기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얼마나 정말 멋진, 얼마나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입니까? 그가 받은 그의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뭐 옷이라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돼지 주워 열매라도 얻어먹기를 하였는데, 그럼 먹을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살아온 그 삶, 그 옷마저도 정말 다 헤어졌고, 아무것, 어찌 보면 누추한 그런 삶,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의 욕심, 그의 쾌락 때문이었죠. 곧죄 때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의 모습.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반겨나가 안아주었습니다. 그 더러운, 그 옷을, 더러운 그 모습을 안아주면서 그 아들이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서 응답해 주시기를. 제일 좋은 옷을 입어다가 입히라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바로 우리 죄인들이 이렇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이 잘못 살아온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였던, 그래야 정말 퇴폐하고 잘못되어진 그러한 삶을 깨닫고 돌아오는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거나 너왜 그랬어? 그렇게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힌 것. 가장 좋은 옷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이라고, 예수님의 더러움이라고, 예수님으로 생겨진 그러한 정말 거룩한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깨끗한, 정말 아주 포근한, 정말 아주 아름다운, 형용할 수 없는 그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이제 나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삼아주시는 그런 또 언약과도 같은 그런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룩한 곳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을 신겨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 정말, 정말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만 해도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자에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새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늘 거룩하신, 그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버지 품에서 살아가는 그삶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라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러한 기쁨이 되어지겠죠. 아버지께서 우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그냥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으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 아들 삼아주시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누구에게나 곧 죄를 회개하고 하늘 아버지께 범한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떠한 죄라도 있다라면 그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무것 야단치시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안아주시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주시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